가지와 고추를 농사지을 수 있는 넓은 뒷마당이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는 남의 벌교 앞바다가 위치하여 귀농과 귀어의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바닷가의 전원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벌교천의 하구에 위치한 곳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역이며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뒤쪽으로는 나지막한 산이 동네를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고 남쪽으로 약 1km 이내의 거리에 꼬막이나 낙지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게 잡히는 벌교 앞바다가 위치했습니다. 또한 남해고속도로 IC와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도 비교적 편리한 곳입니다. 해당 주택은 상수도, 지하수 모두 사용 가능하며 하수 처리 시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 앞 뒤에 있는 마당을 활용하시기도 좋은 주택입니다. 또한 앞마당에는 수도 시설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 창고와 외부 화장실이 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 생활 하시면서 편리하게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건물, 토지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벌교읍과 차량 10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해고속도로 벌교 IC와도 10분 이내의 거리라 교통도 비교적 편리합니다. 해당 주택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위치해 있지만 주택을 기준으로 약 20분 거리의 순천 시내 그리고 약 40분 내외 거리에 여수시까지 오가실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병원 등을 이용하시기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이어서 주택의 구성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전원주택 본체와 주택 남서쪽으로 창고 및 외부 화장실 그리고 주택 뒤쪽으로 마당과 텃밭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남쪽과 동쪽으로 국유지 마을길을 접하고 있으며 들어가는 진입부는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경계로는 벽돌 담장이 경계를 잘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251제곱미터 약 76평이며 본체는 창고를 제외한 면적으로 83.6제곱미터 약 25평 정도 됩니다. 주택 본체 실내 구조는 두 개의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세탁실 및 다용도실로 구성되며 주택 본체 서쪽으로 외부 창고와 외부 화장실이 더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2013년 9월 24일입니다. 지목은대 형상은 사다리형, 방위는 주택 거실을 기준으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대지의 폭은 동서 약 18m 내외, 남북으로 약 16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주차는 현재 경계 내에는 주차 불가능하며 주택 앞쪽 공터나 약 10m 앞 마을 회관 공터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남쪽으로 약 1km 정도 걸어가시면 벌교 앞바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00에서 700m 정도 내려가시면 2차선 도로와 버스 정류장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 시설 및 혐오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기준으로 북서쪽 약 100에서 200m의 거리에 남해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마을과 고속도로 사이에 작은 언덕과 숲이 있지만 소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방문하셨을 때 직접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을 접하고 있는 구규지 마을길입니다. 현재 주택의 경계 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지만 주택을 접하고 있는 남쪽의 진입로 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주차는 도로 공터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해당 주택의 본체가 정면에 그리고 서쪽으로 창고, 남쪽으로 작은 화단, 그리고 동쪽으로 수도가와 장독대가 있는 작은 마당이 위치합니다. 폭넓은 진입로가 남쪽으로 접하고 있지만 외부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벽돌 담장은 높은 편입니다.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의 외부에는 야외용 싱크대와 수도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하시면서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동쪽 마당의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문은 해당 주택 다용도실로 연결되는 외부 문입니다. 주택의 뒤쪽 북쪽으로는 여러 채소들을 키우고 있는 화분들과 창고 그리고 비교적 넓은 뒷마당이 위치합니다. 현재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포장 조금 더 뜯어내시고 넓은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가지와 고추는 여름 내내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창고는 반 실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중간에는 외부 화장실도 설치해 두셨습니다. 시골 생활 하시면서 이 공간도 아주 실용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외부 창고에는 실내 공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문이 잠겨 있는 관계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 본체 실내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 해당 주택 현관입니다. 기역자형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프라이빗한 구조의 현관이며 네 칸의 신발장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층고가 높으며
이 거실을 기준으로 두 개의 방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및 창고,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의 모습부터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본체 서쪽에 위치한 큰 방의 모습입니다. 남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큰 방 옆쪽으로는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이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방과 거실은 모두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동선과 연결되는 화이트 톤 상하부장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한쪽으로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연결되는 동선으로 넓은 다용도실 및 창고가 위치합니다. 이 다용도실에서 동쪽 마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까지 해당 주택의 실내외 모든 모습 둘러보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준공된 이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주택이라 따로 손 보실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 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 부동산이었습니다.